아, 덩크 슛을 잘해서, 예, 멀리 뛰어서, 예, 날아다닌다는 표현, 예, 박지성이 훨씬 잘하시네. 이 마이클 조던이 한번 붕 뜨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채공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에어 조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덩크 슛도 잘하지만 떠 있다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공을 몇 바퀴를 돌리고 장난쳐요. 그리고 넣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떠 있다라고 하는 게다 몸무게도 똑같을 건데 190이 넘는 그 사람이 붕 떴다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선수들이 동시에 떴어도 다 떨어져 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씩씩 웃으면서 덩크슛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 에어 조던이 199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강도들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세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 에어 조던이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1993년을 사셨던 에어 조던의 팬 여러분. 농구를 뒤로 하고 야구선수가 됐어요.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은 수십억 대인데, 그냥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받고 야구를 하러 갔어요. 왜 야구하러 갔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충격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이클 조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뭘 하고 싶어요? 야구. 근데 뭘 했어요? 농구. 농구와 야구의 차이는 뭘까요? 난잘 모른다. 농구는 가난한 자들의 운동이에요. 농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예, 공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튕기면 살수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야구는 배트, 글러브, 모자, 옷 이것도 한번 슬라이딩 한번 하면 시커매지죠. 다시 갈아입어야 돼요. 시커먼 거 입고 다시 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장을 다 갖추려면 이따가 떠난 그 김태민 목사님이 야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못한대요. 그 비용이 제대로 갖추면 수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것은 부자들의 운동이래요. 근데 가난한 흑인 마이클 조던이 그 야구를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가 가난한 흑인이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야구로 들어갔어요. 1년 해보니까 좋아하는 걸 하러 들어갔는데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건 뭐예요? 농구예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다시 농구계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구 한 팀의 구단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살수 있다? 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한 마가는 좋아하는 것을 했던 사람일까요? 잘하는 것을 했던 사람일까요? 그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마가를 바라보면서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하대요.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를 바라보면 그 마가 때문에 예전에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 마가의 삼촌이면서 더불어 이 못난이 사울을 사도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엉뚱깨뚱하게 그 조카인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나가지고 둘이 갈라져 버립니다.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마가를 생각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쁜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년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마가입니다. 마가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가입니다. 한마디로 귀공자예요. 소공자 마가. 그렇게 표현하면 딱 좋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홀로 된 여인이고요. 외삼촌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씀으로 잘이 조카를 양육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외가쪽은 상당한 재력가예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잘이 마가를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 옛날 이름 가지고 유다니 예수니 이런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촌스럽다.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이름을 만들자 해서 자기 아들을 요한이 아니고 마가라고 바꿔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헬라 사회,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가라. 그런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 마가의 집,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마가의 집에서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마가 것이 아니지요. 명의는 엄마한테 있는, 어머니한테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냥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체포했다가 감옥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탈옥 아닌 탈옥을 하게 된 사건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찾아간 집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아니, 눈치로 알면 되잖아요.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에요. 그 집에 사도들이 모여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마가의 집,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하면 뭐가 여러분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오순절 성령관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얼마나 집이 큰지 뭐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 집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어. 거실도 아니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재력까지요. 거기에 마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대제사장의 군속들과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쫓아옵니다. 발이 얼마나 빨라야 돼요? 베드로같이 36개 줄행랑 잘하는 사람은 갈릴리까지 가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로 숨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어디 숨었을까요? 예, 이제는 조금 알아채시네.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사도들이 위험해도 숨고 좋아도 숨고 늘 드나든 곳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도들이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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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들만 들락거려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요? 성만찬하지. 어디서 했을까요? 이젠 잘하시네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도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만찬도 구경했고 사도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것도 구경했고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샬롬 하고 인사할 때 그것도 구경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돌아올 때에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것도 구경했고 그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사건들은 다 구경한 뭐예요? 1번이 뭐였다고요? 아까 자막이 떴다 사라진 거. 구경꾼 마가. 다 보았지만 사실은 구경꾼이에요. 다 보았지만. 가까이서 보았어요. 싫든 좋든 보았어요. 어머니가 끌고 다니고 외삼촌 바나바가 끌고 다니면서 다 구경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났겠지요. 성경은 만났다 말았다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속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군속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옆에 있던 추종자들을 붙잡다가 누구를 하나 확 끌어안았는데 청년 하나가 놀래가지고 배 혼이불을 벗어 제끼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이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거든요. 누굴까요? 이제는 눈치가 아주 빨라지셨네. 마가예요. 근데 그 대목을 잘 보세요. 누가 저를 뒤에서 붙잡았는데 놀래가지고 이걸 벗었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속에 아직 와이셔츠가 있지요? 배 혼입을, 겉옷을 벗으면 속에 속옷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왜이 녀석이라고 하냐면 17살쯤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17살짜리 이 아이는
자기 집에서 지난밤에 성만찬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찬양하면서 올라가요. 성만찬 뒤에는 찬양이 붙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올라가니까 뭔 일이 있을까 그러고 끼고 끼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군속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누구는 칼 들어서 내리치고 막 난장판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누가 붙잡아서 옷을 벗고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벌거벗었어요. 속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의도 없는 놈이에요.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정말 예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감람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 구경하고 갔다가 도망가버린 그 사람. 근데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딱한 사람, 그걸 기억하고 있는 본인. 창피하지만 나는 구경꾼이었어. 나는 제자가 아니고 나는 구경꾼이었어. 교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나는 구경꾼이었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후에 목사가 된 뒤에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난 구경꾼이야. 나 17살 때 교회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 어른들이 뭐 하나? 끼웃거리고, 친구들이 뭐 하나? 끼웃거리고, 구경하다 끝내는 인생이야. 내가 그랬어. 그걸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을 보세요. 습관을 따라서 나오고 있지 않으세요? 시계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에요. 가야지. 시계를 보니까 끝날 시간 됐어요. 아직 왜 설교가 안 끝나? 빨리 끝내지. 시간 되면 브리나케 집으로 가기 바빠요. 그래서 뭘 하세요? 아유, 나는 오늘 시간 없어요. 그냥 구역사님 해주세요. 뭐이 정도만 하면 됐지. 우리 일산부 예배 때 드렸던 3달러어치의 기도 기억하시지요? 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요만큼이면 돼요. 요 정도만 하면 돼요. 뭘더 시키려고 그러세요? 나도 바뀌라고 하지 마세요. 거듭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요만큼만 하면 될게요. 3달러어치의 기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시던지. 이 구경꾼 마가의 신앙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진학, 취업, 결혼, 적당히 좀 따라가면서 뒤처지 않을 만큼 요만큼만 하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그것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이 마가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한 마가의 모습이에요. 이 부유한 마가가 17살쯤 나이에 배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가 대략 15년에서 16년 뒤에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동안에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요. 아무튼 어딘가 도망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 외삼촌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아이를 더 교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다시 끌고 왔는데 어디로 끌고 왔냐면 선교 현장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전도 여행에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옆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다른 교회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그 외삼촌하고 바울과 같이 헌금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야, 너 여기서 멈추지 말자. 우리 선교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따라갑니다. 키프로스 섬으로 해서 바브로에서 이렇게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갔는데 버가까지 갔다가 삼촌 나는 더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도망가 버리는 그때 다시 마가가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도 옷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고요. 두 번째는 선교지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15년 뒤에 다시 나타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마가의 도망가 버린 이 상황 속에서 마가를 두렵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마술사가 개종을 하고요. 병자가 낫고요. 사도들이 설교하면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버가에 가서 도망가 버립니다. 어려움도 없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버가에서 그 다음 도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터키의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차로 한 대여섯 시간 지나가야 되는 그긴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긴
우리 사람 뭐그 대관령 넘어가고 미신령 넘어가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산이 아니고요. 그냥 산인지 말인지 모르고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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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차로 그런 시간이니까 몇날 며칠 가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적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 해보지도 않은, 도전해보지 않은, 아직 만나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등 돌려버렸습니다. 미리 겁을 먹었습니다. 이게 마가의 30대의 모습이에요. 아직 자기가 닥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겁만 집어먹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마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도행전 12장까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제자들과 저녁사를 했지만 식사 모임의 정식 일원도 아니고 기도 모임을 제공했지만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구경꾼이고 도망자였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후원자들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선교의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안교회의 그냥 구성원일 뿐입니까? 누가 도와주어야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잭 웰치는 심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더듬어요. 근데 이 웰치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답니다. 웰치 이야기를 찾다 보면 책에 이런 이 이야기 하나 실려 있는데요. 웰치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참치 샌드위치예요. 참치 샌드위치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지요? 영어 조금 하시는 분. 영어 선생님. 네, 투나 샌드위치. 예. 근데 말을 더듬어요. 그 더듬어서 해보세요. 투나 샌드위치. 자, 식당에 가가지고 잭 웰치가 어린 웰치가 주문합니다. 저 투나 샌드위치 주세요. 그럼 집에 올 때는 어떻게 올까요? 꼭 투나 샌드위치를 두 개를 들고 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투나 샌드위치가 돼버리는 거야. 투나 샌드위치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놀리고 친구들이 많이 놀리겠지요. 그럼 그렇게 말 더듬이인 그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하면 그 자존감도 살려주고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다른 애들도 그래. 너는 조금 양호한 거야. 그래도 너는 멋쟁이야. 그럼 되나요? 그건 약 올리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말 더듬는 게 화가 나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잘안 나오는데 이 엄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잭 웰치의 책을 보면 그 엄마의 말을 써놓고요. 자기가 회장이 된 다음에도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 된 다음에도 그 말을 거기다 써놓고 어머니가 내게 해줬던 이말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웰치를 데려놓고 그랬대요. 웰치야.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혀가 따라가질 못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네 혀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야. 네가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 혀로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을 거야. 웰치가 아 그래 나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기로 작정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지금 그 지휘사라고 그러죠. 저는 일러트리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도망가기 좋아했던 도망자 인생이었던 마가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17살 때도 도망자였고 30대에 다시 등장할 때에도 도망자였던 그 사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나 적당히만 그냥 다닐게요. 나한테 뭐더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부모님이 주신 재산 가지고 넉넉하게 그냥 살다 말면 돼요.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그를 동료해서 세워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에 세우세요? 복음서의 저자로 등장합니다. 30대에 그랬다가 다시 시간을 더 지난 다음에 마가가 다시 재등장하는데 그때는 복음서의 저자로 등장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 마가가 있었나요? 아니요, 거기 요한만 있었어요. 마가 복음을 보면 십자가 밑에 사건이 아주 간략해요. 마태나 누가 요한처럼 부활의 사건을 길게 쓰지 않았어요. 아주 간략해요. 왜? 자기가 거기 없었거든요. 내가 없었던 자리인데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책의 40%가 다른 책은 그 이야기 그렇게 안 썼는데 이 마가는요, 순환받는 예수, 고난당하시는 예수, 힘들어하는 예수, 그 예수의 설교를 40%를 기록을 해놨어요. 6장에 걸쳐서. 왜 그럼 마가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썼을까? 흔히 알기로 마가의 신앙적인 스승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흩어졌어요. 바울은 과격해요. 나는 유럽 갈 거야. 이 마가는 아유 나는 거기 힘들어. 산못 넘어가. 그리고 외삼촌 손잡고 쫄래쫄래 30은 30인데 마음은 아직 10대인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이건 신학자들의 상상이에요. 이렇게 됐을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공감해주는 이야기인데 다시 돌아온 바나바가 이 약한 녀석을 누구한테 맡기면 좀 제대로 좀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도들 중에 제일 그냥 성질 그렇고 버럭버럭하는 녀석 하나 있지요. 누구예요? 베드로. 거기다 맡겨놓으면 인생이 좀 달라지겠다. 외삼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데려다 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가를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넌 잘할 거야, 넌 잘할 거야, 너는 머리가 빨라서 혀가 따라가지 못해 그런 유명한 말을 한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야, 너 17살 때 뻘거 벗고 도망갔다며? 내가 얘기 들으니까 바울하고 선교 나갔다가 선교지에서 더못 가고 도망갔다며? 나도 도망갔어. 사람들이 나를 예루살렘의 최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닥불 앞에 가 있다가 세 번이나 도망갔다. 그것도 시시껄렁한 여자애들 앞에서 도망가다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야, 그렇게 창피할 수 없더라. 나도 그랬어. 마가가 거기다 그 얘기를 써버렸어요. 자기 복음서에다가 베드로도 그랬대. 나는 옷 벗고 도망간 사람이야. 써놨어요. 멋있는 교리를 들은 게 아니고 그 순환 앞에서 울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옷 벗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유약함을 거기다 써놨어요. 누구 보라고? 누구 보라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진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서울에 구가 몇 개지요? 저는 그런 걸잘 기억을 못해요. 강동구밖에 몰라요. 로마에는 구가 14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개만 남기고 10개가 다 불에 타버렸어요. 로마 시내가. 그 핑계를, 그 원인 제공자를 기독교인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 다 죽여라. 대학살령이 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제 막 신앙이 크기 시작한 아직 교회가 틀을 갖추지 못했어요. 막 크기 시작하던 그때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도망가는 게 맞아? 여기 지키는 게 맞아? 누군가는 순교하고 누군가는 배교하고 누군가는 도망가고 했던 그때의 마가가 쓰는 거예요. 괜찮아. 나도 옷 벗고 뻘거벗고 17살 때 도망갔어. 수제자 베드로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도망갔어. 나는 선교지에서 도망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단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셔. 맞아.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예수 이야기를 내가 너희한테 들려주지 않으면 너희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써줄게. 내가 베드로한테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순환받는 종으로 찾아오셔서 영광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왜나 때문에 오셨어? 그 예수님 들려주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상상밖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힘내라, 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랬어. 너희도 힘들지? 주님도 그랬어. 주님은 그렇게 고난받는 우리들 때문에 찾아오셨어. 두어 세대가 지나갑니다. 마태와 누가가 펜을 들기 시작해요.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마가가 기록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쓰고 세 세대가 지나간 뒤에 주 90년경쯤 되어서 요한이 다시 복음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집필은 아니죠.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근간이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부끄러워서 옷 벗고 도망갔던 17살 소년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구경꾼 마가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3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10대 마음 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던 그 아이 같은 마가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세워주고 그 앞에 베드로 같은 대사도를 붙이셔서 교리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나도 그랬던 사람이야. 무섭지, 힘들지.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해. 이제는 도망가지 말자.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 그걸 가르쳐줘. 그걸 기록해서 보여줘.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목적이야. 도망갔던 너를 내가 쓰고, 도망갔던 너를 내가 복음서 기자로 쓰고자 하는 이유는 저 성도들에게 너의 모습이 필요해서 그래. 너의 모습이 필요해서 그래. 선교의 열정이 가득했던 바울이 노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 후계자지요.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만히 지나간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젊은 날 혈기 가지고, 아휴, 저 아무개 집사는 여전히 봉사하라고 해도 맨날 말만 안 듣고 도망가기만 했어. 그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기 혈기 때문에 보듬어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마가를 생각해요. 내 혈기 때문에 한 사람 세우지 못했구나. 근데 나처럼 똑같이 혈기 가졌던 베드로는 저 사람을 세워서 지금 잘 자라게 하고 있구나. 그래, 마가는 내 삶에 유익한 사람이야. 그를 불러야 되겠다. 마가가 다시 디모데의 손을 잡고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오래전에 속썩였던 그 스승을 찾아갑니다.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설에 의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로 갔대요. 아프리카 최대의 도시로 가서 거기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회들의 시초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마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IQ가 뛰어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재산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쓸수 있도록 그분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탤런트 하나하나를 모아서 더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청년들이나 또 함께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비단 저 밖에 있는 선교지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찾아와 있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여 줄수 있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제로 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헌신할 때까지 그를 세우십니다. 30대가 되어도 도망가기만 했던 그 사람이 다시 서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자발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동이고 그 동해진 허리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옷을 벗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허리띠를 동이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남은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마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는 원래 유익했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셔서 구경꾼에 불과했던 마가가, 도망자에 불과했던 마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것을 통하여 로마에서 실현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 갔던 것처럼, 주여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들을, 주여 오늘 내게 주신 지적 재산들을,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귀한 재산들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드림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옷을 벗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허리띠를 동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와 함께 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그림자만 보고 지나던 신앙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도망가던 신앙이 아닌가 살펴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르셔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뒤에서 예물을 드린 것 함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 가장 값진 것들을 우선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회선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여기 드려진 귀한 예물들, 십일조와 감사의 예물과 중화금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유익한 자들로 설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